박사님 CD 좀 써주신 기사는 잘 봤습니다. 근데 감사하단 인사를 받으러 전화하신 거라면 그런 거 아닙니다. 아, 바라지도 않고요. 다만 제가 그 최 의원 측에서 전해드린 얘기가 좀 심상찮아서 말이죠. 혹시 다른 중에 3억 돈 문제에 휘말릴 사람 있습니까? 아, 전직 시청 직원이라고 그러던데. 최 의원 측에서 검찰에 고발을 준비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 친구 일단 시향해서 내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가보겠습니다. 두루미 씨, 공연 한번 했지? 나가줘. 무엇보다도 그 친구에게 안 좋을 겁니다. 최 의원 측에서 검찰에 고발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친구 일단 시향해서 내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일 때문이라면 저도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내가 불쾌해. 생각하면 할수록 오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야. 이봐, 누굴 지금 제자 애인 뺏은 파렴치범으로 만들려는 거야? 두루미 씨 같은 사람이 내 단원으로 있다는 자체가 더러워. 나가. 월요일까지 사표 제출해. 이 사랑은 멈출 수가. 두루미, 어디 있었어? 얼마나 찾았는데. 저 김가병 선생께서 또 정신을 놓으셨어. 예? 빨리, 정신없이 빨리, 빨리, 빨리. 어? 어딘데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못한다니까요. 좀 있다. 너 쟤랑 친하지? 쟤가 나를 세 번씩이나 알고 싶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열렬히 사귀고 그런 건 아직. 너 여기서 뭐하냐? 샤워했는데 옷이 젖어가지고. 네가 싫어져 뗀다. 내가 좋대. 미안하다. 내가 좀 눈치를 빨리 챘어야 되는데. 마음고생 심했겠네. 나만 좋아하는 거야. 그냥 강마에는. 미안할 거 없어. 내가 어떡하면 네가 편할까? 그냥 친구로. 친구? 미안하다. 나한테 거기까진 무리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겠답니다. 그 사기당한 3억을 저희가 대충 예산 집행한 것처럼 문서로 만들었거든요. 그때 시장님의 지시로. 이 사람아, 내가. 내가 언제 지시를 해? 두루미 씨 혼자 했지? 아, 예, 그 두루미 씨 혼자. 지금 모른다고 발뺌하는 겁니까? 선생님, 이건 그저 돈 몇 푼 걸리는 내기 골프가 아닙니다. 정치예요. 어쨌든 두루미 씨를 비롯해서 우리 단원들 손끝만 건드려 보세요. 그날로 제가 시장님 고발합니다. 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생각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전 도저히 시장님 의견에 동의가. 아니, 지금 고집 피우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 씨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지금 하려는 참입니다. 어디가? 반성하러요. 제가 되게 못된 사람한테 한눈을 좀 팔았거든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래서 달리면서 정신 좀 차리려고요. 동해바다 찬물에 머리도 좀 쳐봤고. 귀는? 저번에 사고 났었잖아.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죄값 받는 걸 거예요. 거는 힘들게 한 거. 이왕 가는 거 해마전덕도 한번 가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깨끗이 정화하는 거지, 몸과 마음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저 매일 전화할 거거든요, 선생님한테. 반성하러 간다면서 전화는 왜? 근데 그 전화 절대 받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오물, 파렴치 뭐 그딴 말 들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좀 괴롭혀 드리려고요. 핸드폰 벨소리로 시끄럽게. 맨날 시끄럽게 울려도 좀 참으세요.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만약 받으시면... 걱정 마, 안 받아. 사표는 갔다 와서 낼 거예요? 사표는 우편으로 벌써 붙였고요. 전 거기서 바로 대전에 엄마 집 내려갈 거예요. 선생님 보는 거 마지막이에요, 이게. 자네 생각은 좀 어때? 강마이가 우리 쪽으로 그 넘어올 것 같아? 힘들지 싶은데. 공연하면서 단원들이랑 관계가 아주 좋아졌어요. 이젠 뭐 거의 수족처럼. 수족? 수족, 수족. 그렇지. 이 팔다리가 없으면 지휘를 못하지. 강마의 최측근이 누구야? 이? 아, 제일 가깝게 두고 믿는 사람 누구냐고. 예? 저희 시향에서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초까지 사직서 내주시고요. 아니, 왜요? 뭐 따지시려면 지휘자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아, 그 마에스트로 강 선생님께서 참 너무도 안 도와주시네요. 아...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방금 해고됐거든요? 선생님도 동의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러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시장 어딨습니까? 시장님 여기 강건우 선생님 오셨습니다. 지금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좀 살아야겠다고. 박혁권 씨 잘못 없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선생님처럼 강한 분을 상대하려면 저도 좀 세져야지요. 아야, 됐어! 일로 들어갔어? 선배! 알았어. 두루미 씨 고발하고 경력 안 되는 단원들 정리하고 그거 다 제가 한다니까요. 선생님은 그냥 입만... 뭐랍니까? 사고죠? 내가 좀 사태를 낙관했어. 아니, 그래도 복직은 되는 거죠? 아니, 어디 가요? 무슨 얘기를 해! 야! 아니, 좀 봐라! 루미를 고발한다고요? 일단 루미는 내가 잘랐어. 시간 좀 번 것뿐이야. 잘렸어도 고발은 할 수 있는 거니까. 루미나 알아요? 알면 여행을 갔겠어? 당차게 가더라고. 다행이지. 근데 오면 공문서 위조가 최대 3년이야. 감옥에서 귀도 머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 모르겠어요. 진짜로.
안 주무셨어요? 좀 독한 방법을 써야겠다. 네가 사람들을 책임져. 자신 있지? 뭘 어떡하시려고요? 어제 얘긴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해봐자 힘만 빠지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훨씬 더 잘생기셨습니다. 립서비스는 거꾸로 얘기합시다. 우리 단원들을 고발한다고요. 네? 그게 무슨... 그런데 한 발 먼저 선수를 치겠다는 분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춘배 시장님이십니다. 약속을 더블로 잡으신 겁니까? 네, 제가 좀 바빠서 무리를 했습니다. 좀 이따 대통령 만찬에 가야 하는데 이거 2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안 가신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가서 할 얘기가 생겼거든요. 최 의원님 명성예고 이사장도 지내셨습니까? 네, 작년까지. 학교 돈 42억을 갖다 쓰셨다고요? 아니 누가 그런... 두루미 씨는 사기를 당한 건데 최 의원님은 횡령을 하셨습니다. 액수만 해도 3억과 42억 비교가 안 되죠. 맞불 한번 놔볼까요? 전 모르는 일입니다. 요새가 공천 재심사 기간이라면서요. 아 예. 잘하면 시장 후보에서 탈락하시겠습니다.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두루미 씨 3억도 같이 모르는 일로 해두세요. 그럼 저도 가서 밥만 먹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어? 그 요새 하면서 그 서로 흠집내기 인신공격 폭로전 이거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깨끗하게. 응? 단원들은요 별별 이상한 경력에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 다 들어와 있는 거 말입니다. 제가 입 다문다고 그것까지 덮어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바이올린의 두루미 김주현 김주희, 첼로의 정희연, 콘트라베이스 박격권 박중권, 오보의 김가병, 플루 타이던 강주미, 클라리넷 홍중기, 트럼본 나무길, 트럼펫의 강건호 배용균 씨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쟤 머리 잘린 거야? 우리 지금 나가라는 거야? 뭐야? 회장님.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장, 내가 그 일 깜빡했다. 두 달 후에 우리 시에서 교향악 페스티벌 열리거든. 사람들 추스려가지고 거기 좀 참가시키래. 강마의 말이 거기서 좋은 평가만 받으면은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겠대. 좀 한다는 오케스트라 다 모이는 자리인데 어떻게 가능할 것 같냐? 네가 사람들을 책임져. 자신 있지? 아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이면 인원이 많아져서 말입니다. 그 재정이 많이 초과할 수도. 그렇게 되면 제 연봉을 깎으세요. 뭐 그러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근데 이렇게까지 그 사람들을 끌어안는 이유가 더... 제 단원들이니까요. 지휘자들이 많은 연주자들을 만나지만 내 사람이다 할 수 있는 단원을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평생 못 만나는 사람도 있죠. 저도 지휘 데뷔하고 15년 만에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절대 쉽게 포기 못합니다. 김 계장한테 얘긴 들었지? 사람들 챙겨서 교향악 페스티벌 나가도록 해. 모자란 사람은 내가 지금 오디션 했던 사람들 수소문 중이니까 나중에 네가 따로 만나보고. 자, 그리고 연습실은 내가 반원대가 있어. 거리도 가깝고 제법... 연습실 저도 잡았는데요. 네가? 어떻게? 그게 뭐 어렵나요? 정시 연습실은 아니고 그냥 창고 건물인데요. 청소도 좀 하고 집기도 좀 갖다 놓으면. 돈을 왜 쓸데없이 그런 데 써? 내가 잡아놓은 연습실로 가. 거기가 훨씬 시설. 제가 잡아놓은 대로 할게요. 저한테 맡기신 거잖아요. 너 뭔 일이 있었어? 아니요. 근데 갑자기 왜 그래? 왜 이렇게 서걱거려?
물론 상의는 드릴 건데요. 결정은 제가 할게요. 제가 지휘할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 마라. 맡기신 거니까 믿어주셨으면 해서요. 먼저 들어가세요. 전 독서실 가서 공부 좀 하다 들어갈게요. 여기 완전 죽여요. 너무 좋다. 여기 오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선생님 잘 계신 거죠? 하긴 뭐 전화 안 받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같이 봤으면 정말 좋았겠다. 지금 제가 듣고 있는 노래는요, 리스트의 리베스트라움인데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곡 원래는 가곡이었대요. 원제목은 더 멋져요.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나 그래서 선생님 안 잊어버리려고요. 선생님 목소리, 손가락, 싸가지 없는 말투 다 기억할 거고요. 끄트머리 남아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죽어라고 열심히 좋아할 거예요. 뭐 나도 시호가 죽으면서 뭐라는지 알아?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랬어. 인생이 얼마나 짧은 건데. 우물쭈물 머뭇거릴 때가 아니야.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솔직히 다 해보는 거야. 건우야. 강마이가 너 좋아해. 나 때문에 아닌 척 숨겼던 것 같은데. 아니야. 많이 생각해 너. 근데 형 지금 좀 힘들거든? 많이 외로울 거야. 네가 좀 챙겨라. 선생님 저 룸인데요. 저기 무슨 일 있으세요? 건우가 그러는데. 아 누구야 씨. 여보세요. 왜 안 와? 누구세요? 다 기억할 거라며 벌써 잊어버렸어? 오후엔 도착할 거라고 했잖아. 시간 개념을 어디다 팔아먹고 다니는 거야? 오후면 정오부터잖아. 근데 지금이 도대체 몇 시야? 나의 정신 상태로 뭔 일을 어떻게...